보세요. 이거는 여기는 수거, 크게 수거가 있으니까 표시 잘 해놓고 Associate A with B예요. A와 B를 관련시키다, 그렇죠? 연관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A와 B를 연관시키다. 자, 그러면 해석 적어볼게요. 자, 우리는 종종 뭐와 온도의 컨셉 개념과, 그죠? 적으세요. 우리는 종종 온도의 개념과 A와 이렇게 된 거죠. 온도의 개념과, 자, 뭐를 B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인성이 How hot or cold an object feels. 얼마나 뜨겁거나 차가운지. 그래. 자, 어떤 오브젝트는 물체죠? 네. 어떤 물체가 얼마나 뜨겁거나 차갑게 느껴지는지를 연관시킨다. 알겠죠? 자, 뭐 할 때? When it touch. 우리가 그것을 만질 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거. 자, 이거 우선은 얼마나 뜨겁고 어떤 물체가 얼마나 뜨겁고 차갑게 느껴지는 지 했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진짜 의 주 동의지, 그지? 의주동.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는 거죠? 네. How가 단독으로 쓰이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얼마나. 어떻게지, 어떻게. 근데 이렇게 형용사 부사 왔을 때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리고 얘도 해석할 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뜨겁고 차갑은지. 개. 개라고 하잖아, 개. 그지? 근데 여기 LI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LIX도 적어놓고 문법적인 거 알겠어요?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온도라는 개념과 어떤 물체가 얼마나 뜨겁고 차가운지를 연상시킨다는 거야, 보통. 알겠어? 이게 만졌을 때, 아, 뜨거워. 아, 졸라 뜨거워. 아, 졸라 차가워. 막 이렇게. 알겠죠? 자, in this way. 뭐야?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수거 적어 놓으세요. Provide A with B. 알겠죠? 그리고 위에다 아예 적어. 적어 놓고 할게요. Provide A with B 뜻이 뭘까요? A에게 B를 주는 거다. 그래. A에게 B를 제공하다야. 알겠어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자, 요 with를 가지고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제공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걸 적으라고 한 이유가 CF 적고 Provide B가 먼저 나오고 A가 나올 때 여기 전치사를 뭘 쓰면 되냐면 To랑 For를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뜻은 어떻고? 똑같고. 똑같고, 알겠죠? 이건 내신에서, 수능에서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선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그냥 이거 이렇게 나와도 해석이 돼요. 앞뒤 문맥 보고 그냥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 이걸 2하고 4 전치사 바뀌는 거. 그러니까 위드를 기준으로 기억해주면 돼요, 있죠? 네. 위드를 기준으로 해서 아, B를 가지고 주는 거니까 B를 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기준을 하나 정해서. 지금 말 이해되죠? 이거 뭔 말인지. 네. 자, 그리고 퀄러티죠, 퀄러티. 질적인. 그래, 질적인. 근데 우리 이거를 해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알아요?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때 정성이 아, 정성들인다 그런 게 아니야. 이 퀄러티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질적인 평가, 양적인 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적 우리
대학 입시를 생각해볼까요? 대학 입시에서 정량적인 평가가 뭐예요? 정시? 내신 등급. 아. 등급 숫자로 나온 거, 양. 양으로 나온 거 했죠? 정성적인 평가는 뭐예요, 그럼? 어? 자기소개서, 그 다음 면접, 이런 거. 알겠어요? 어. 이거는 그냥 수치로 평가한 거고, 이거는 내용,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가 이런 것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해석 좋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은 우리에게 뭐를? 온도의 정성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자, 인디케이션이 지표, 이런 뜻이에요. 인디케이트 뜻 알아요? 동사? 표시하다, 어, 표시하다, 나타내다. 그치? 그러니까 명사니까 뭐 표시, 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자, 우리의 감각은 우리에게 온도의 정성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돼요? 자, 하우에버가 중간에 들어갔지만 해석은 먼저 한 거죠. 자, 그러나 우리의 센스는, 우리의 감각은 unreliable. 자, 아까 rely 뜻이 뭐였죠? rely on 뭐였죠? 의존하다. 뭐 reliable 의존할 수 있는 이죠. 그 의존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너한테 의존할 수 있어, 이건 뭐야? 너를 믿을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그 unreliable인 거 뭐야? 믿을 수 없는. 적게.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믿을 수 없고 종종 뭐한다? 우리를 잘못 이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믿을 수 없고 종종 우리를 잘못 이끈다. 돼요? 네.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If you stand in bare feet, 자, bare가 뜻이 뭐라고 했죠? 맨발. 맨. 그래서 맨발이에요. bare feet이. The feet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복수죠. foot이 단수고,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적어보자. 예를 들어 만약 너가 맨발로 서 있다면, 자,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한 발로. With one foot on carpet and the other on a tile floor. 자, 한 발은 카페트 위에, 그리고 다른 발은 타일 바닥 위에. 이렇게 한 발은 카펫 위에, 다른 발은 바닥, 타일 바닥 위에. 돼요? 자, 그리고 굳이 한번 생각된 거 적으면, 여기는 뭐 생각된 걸까요? 후시 생각된 거겠죠? 다른 발은 이렇게, 알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The tile feels colder than the carpet. 뭐야? 타일은 카펫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내용 이해되죠? 네. 오케이. 타일은 카펫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자, 여기도 차갑게라고 해석하지만 LI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죠. LIX 그렇게 하나 또 적어놓고, even though가 또 뭐예요? 몸을지라도, 비록 몸을지라도. 자, 여기 even though 나왔으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because 하고 알죠? because랑 because of 차이가 뭐예요? because는 뒤에 뭐고? 주어동사. because of는 뒤에 명사 온 거죠? 그래서 얘를 접속사, 얘를 전치사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요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 even though, 그죠? even if, 그 다음에 그냥 though도 다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앞에 뭐 붙인 거 or though. 됐죠?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뭐 어떤 형태 와야 돼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명사 오는 건 뭐예요? in spite of,
다음에 D 스파이트 알죠? 요거 말고도 몇 개 있지만 우선은 요걸 원칙으로 기억해 두세요. 알죠? 네. 한번 가볍게 적어 놓으세요. 여기 옆에 정도에 그냥 단어만 한번 체크한다 생각하고 내용하고. 너무 유치한 문제죠. 근데 내신이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돼요? 네. 자, 아직 여기 해석 안 했으니까 적었으면. 자, 그럼 비록 모일지라도 보스와 at the same temperature 둘 다 비록 같은 온도일지라도 그렇죠? 둘 다 같은 온도일지라도 내용 이해되죠? 네. 자, 지금 우리 여기 이 물건들은 온도계로 재면 온도는 다 어떨까요? 맞아. 여기 있는 온도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온도가 섭씨 몇 도 이렇게 되면 온도는 다 똑같죠? 다 똑같죠? 네. 이런 데가 온도가 알죠? 오케이? 그러니까 카페트하고 지금 타일은 이렇게 온도계로 재면 온도는 똑같아. 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둘 다 같은 온도라는 거 온도계로 재면 온도는 똑같단 말이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야? 맨발로 이렇게 만져보면 타일이 카펫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이거 이해되잖아. 그치? 네. 이제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만. 자, 그래서 The two objects feel different. 뭐예요? 두 물체는 다르게 느껴진다. 적으세요. 두 물체는 다르게 느껴진다. 자, 여기도 다르게지만 뭐 안 붙여요? LIX 적어놓고. 자,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대요? 온도가 똑같은데도. 자, because tile transfers energy. 자, 왜냐하면 타일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야. By heat. 열 에너지. 열로. 그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열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야. 타입은 어떻게? At a higher rate. 빠른 비율로. 더 높은 비율로. 더 빠른 비율로 해도 돼요. 자, rate에다가 비율이라고 또 이것도 뜻 여러 가지 있으니까 비율이라고 적어놓고. 더 높은 비율로. 뭐보다? 카펫 does. 카펫 해석은 카펫보다죠? 이제 해석은 카펫보다라고 우선 적어놓고 요 does는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그죠? 왜요? 대동사. 대동사죠. 대동사. 그럼 물어볼게. 이 does가 뜻하는 거 뭐 뜻하는 거예요? 트랜스퍼죠. 트랜스퍼 differs죠? 그죠? 카펫도 네. 단수니까 그리고 뒤에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있는 거죠. 그냥 동사만 트랜스퍼스만 해주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타일 같은 거, 금속 같은 걸 어떻다는 거야? 열을 빨리 빼앗긴다는 거야. 빨리 빼앗는다는 거야.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 is 같은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대동사니까. 안 돼요. 안 되죠? 두도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S 안 붙었으니까. 자, measure는 측정하다야, 측정하다. The rate of energy transfer by heat. 자, 그럼 여기까지. 자, 너의 피부는 뭐를 측정한대요?
열 에너지 전달 속도를 측정한다. 그지? 여기서 비율이라고 해도 되고. 자, 너의 피부는 열 에너지 전이 비율을 측정한다. 자, rather than이 뭐죠? 뭐라기보다는, 알겠죠? 자, 뭐라기보다는 the actual temperature, 실제 온도라기보다는, 알겠어? 돼요? 네. 다음. 자, 이거는 문장 삽입 문제였어요. 이 밑줄 친 문장이 어디 들어가냐 문제였어요, 이제? 네. 자,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한번 쳐봅시다. What 해석 어떻게 하고 있지? 무엇 또는 뭐뭐 하는 것, 알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게요, 알죠?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 아까 reliable 그 뜻이 뭐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다음에 reproduce는 뭐예요? 재생산하다죠? 그리고 able부터 쓰니까 재생산할 수 있는, 재현할 수 있는 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을 수 있고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을 수 있고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재현한다는 게 다시 보여주다 이런 거죠? 자, 뭐에 대한 for measuring the relative hardness of coldness of object. 자, relative가 뜻이 뭐예요? 저거 상대적인, 알죠? 얘도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선 형용사로는 이제 상대적인인데 명사로는 릴러티브가 뭐로도 있어요? 알아요? 친척이라는 뜻이 있죠? 친척, 알죠? 자, 뭐를 측정하기 위한 상대적인 물체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 자, 물체의 상대적인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 자, 뭐라기보다는 에너지 전이 비율이라기보다는 속도라고 해서 내버렸어요. 비율을 에너지 전이 비율이라기보다는 이때는 트랜스퍼가 명사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네. 에너지 전달 비율 속도라기보다는 세요? 네. 자. 그래서 자, scientist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thermometer. 자, a variety는 다양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variety show가 뭐죠? 다양한 쇼. 뭐 무한도전 생각하면 되죠? 추격전도 했다가 무한상사도 했다가 꽁투도 했다가 그죠? 그래서 a variety가 다양한이라는 뜻이에요. thermometer는 온도계고 과학자들은 다양한 온도계를 개발해 왔다. 자, 뭐를 위한 making such quantitative measurement. 자, quantity예요 이번에는. 위에는 컬러티였죠? 네. 자, 이거 스펠링 위에 거 컬러티브하고 퀀터티브 스펠링 쓸 수 있어야 돼요. 내신이니까. 이제 네. 퀀터티브 뭐야? 정량적인 그러한 이거 꼭 해석해 주고 그러한 정량적인 측정을 위한. 이제
그러한 정량적인 측정을 위한 됐어요? 네. 자, 이 문제 이거 원래 문제 답을 풀 때 포인트가 이거예요. 서치. 그래 안 그래요? 앞에는 앞에서 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요 그러한 정량적인 평가니까 이거잖아. 이 내용이잖아. 그래서 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 문장 앞에. 알겠죠? 서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근데 이거 우리 친구들 우선 이거 상대적인의 반대 뜨는 뭐야? 절대적인이죠. 이제 이거 적어 놓으세요. absolute. 알겠죠? absolute라는 단어 우선 적어 놓고 근데 이거 의미 이거 할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상대적인이라고 할 때 상대적인 뜨거움과 이거를 측정하는 이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필요로 한대잖아 우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타이라고 네. 타이라고 뭐였죠? 카페트. 근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어때요? 타일이 상대적으로 차갑고 카펫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따뜻하잖아, 그지? 네. 어, 그럼 이거 상대적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온도를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뭔지 저기 타일은 뜻이... 저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뜻이 저거 아니에요? 그 뭐뭐라기보다는 이니까. 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인 온도, 절대적인 차가움, 뜨거움이 그 섭씨 몇 도 이거 아니야?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근데 정량적인이 그거예요? 그 절대 온도 그거? 정량하고 정량은 정성. 이제 저거지, 정량은 정성은 그거고 정성적인 건 어 이거 차가워 자 이거 온도 뭐야? 우리가 물어보잖아. 야, 그, 야 물 온도 어때? 그러잖아.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목욕탕 들어가. 이거 물 온도 어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친구들이 어 섭씨 42도야 이래요? 42도. 아 그러니까 그 42도라고 말해요? 뜨거워. 뜨거워. 어 졸라 뜨거워 씨. 이러지. 그지? 네. 그러니까 뜨겁다고 표현하잖아. 우리가 일상에서는 온도 개념을 정량적인 개념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 정성적인 표현으로 하잖아. 뜨거워, 졸라 뜨거워. 어, 아주 미지근한데 차가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는 믿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잖아. 그거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정량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25도 정도 돼. 뭐 32도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야, 과학자들한테는. 그죠? 근데 이 선생님 물어보는 거, 어, 그게 상대적이냐, 아니라 절대적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게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상대적인 외우고, 알겠지? 자, 근데 온도에는 뭐가 있어요? 상대 온도가 있고, 절대 온도가 있죠. 절대 온도가 있죠.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 상대 온도가 섭씨 도가 여기인가요? 세시어스. 오른쪽 맞아요. 왼쪽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화씨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를 상대 온도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름을. 됐어? 그래서 이런 상대 온도는 플러스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대라고 하는 거야. 상대 0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몇도 높다, 몇도 낮다 뭐 이런 식의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절대 온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절대 온도가 뭐냐면 열 점도율과 관련된 개념이래요. 과학에서. 그래서 얘는 마지막이 0도래.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하면 뭐 단위가 있더라고 선생님인데 마이너스 263. 선생님 그래.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알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어보면서 어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가 절대적인 개념 아니야? 이렇게 고민을 해서 상대 온도와 절대 온도를 찾아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되는데 시부를. 네. 니네는 지금 과학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 아니야. 네. 선생님은 예전에 배웠던 거고. 알겠어요? 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이 맞다고 내용적으로 알겠죠? 네. 그러니까 상대 온도라는 개념의 상대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내용 이해되죠?